혹시라도 뭐 연결이 잘못돼가지고 뜰 수 있으니까 이제는 꺼주시고요. 자, 이번에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텔러 에듀라는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아이폰은 그냥 텔러 에듀 검색하셔가지고 그 주황색 아이폰이 뜰 겁니다. 텔러 에듀 하셔가지고 요거예요. 주황 카메라에 있는 게 앞쪽 전진 방향이잖아요, 그죠? 배터리 부분이 항상 조종자 쪽으로 오게끔 카메라가 전방이 그렇죠, 예. 카메라가 앞쪽으로 가게끔 항상 기획을 해주고 그리고 시동 걸 때는 한 두세 걸은 항상 뒤쪽으로 가세요.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하면 얼굴로 날아올 수 있으니까 뒤쪽에서 쉬고 자, 이륙하고 나면 여기 화살표가 아래 모양으로 바뀌어요. 그러면은 화살표의 두께가 뜨는데 위쪽에 있는 게 자동 착륙. 방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손바닥 착륙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래쪽에 센서가 있어요. 센서가 있어가지고 계속 높이값을 측정하는데 그 손바닥 착륙으로 하면 손바닥을 해주면 아래쪽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면 거기에 착륙이 되어 있어요. 그 기능은 이제 조금 연습해가지고 익숙해지면 한 번씩 해보는데 그럴 때는 손가락 손을 쫙 펴줘요. 조금이라도 있으면 뛸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이 드론의 장점은 이 프로펠러 4개 중에 어느 한 군데로 딱 건드려지면 자동으로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교육용이다 보니까 일반 드론들은 계속 돌잖아요. 바닥에 떨어져 두는데 살짝만 부딪혀도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날려도 돼요. 혹시라도 뭐 고장 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선생님이 뭐 물어내 그러진 않으니까 편안하게 날리면 되고 그리고 프로펠러 같은 건 소모품이니까 생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날리다 보면 혹시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편안하게 열심히 많이 연습해 주면 돼요. 알겠죠? 자, 오늘 연습은 오, 잘하는데요. 브라질은 얼마나 연습했어요? 며칠 연습했어요? 그래요? 아, 엊그제 교육 시 처음 할 때부터 했구나. 이틀 만에 하니까 잘하는데요.